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좀 많이 올라갔다가 완전 박살 났었죠. 이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딛고 원형 상승형으로 차트가 현재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들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들을 기술적으로 캔들만 보고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어떤 시장의 재료가 풀려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센가. 맞죠? 그 다음에 얘들이 뭐 하는가? 일단 가장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얘들이 테마가 뭐가 있겠냐면은, 자, 자율주행이 가장 커요. 자율주행. 그리고 현재 또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하고 막 가다가 이제 경고 종목까지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자율주행 차에 대한 보급에 대해서 얘들이 아마 진짜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원래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이제 레이더 전문 업체예요. 레이더 전문 업체. 자체 개발한, 자, 뭐예요? 4D.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모빌리티, 자동차 쪽에 진짜로 특화되어 있는 거죠. 특히 운전자 보조.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드론용, 뭐 비모빌리티 분야에서 또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산업, 특수장치, 또 장비차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레이더 비율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자율주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자율주행에 대한 뭐예요?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자율주행 법인을 새로 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레벨 3는 상용화가 돼요, 이제. 이제 중요한 건 레벨 4랑 레벨 5입니다. 레벨 5 가면요,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조작을 안 해도 차가 가요. 우리가 원하는 도착지까지 가서 주차까지 완료가 됩니다. 3는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우리가 쓰기에는 좀 그래요. 아직까지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다, 자율주행에서. 요것만으로도 이렇게 차트가 크게 흘러갔는데, 올라간대. 하필 또 얘들이 상장하자마자, 이때 자율주행 테마가 엄청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나왔죠. 끝나자마자 다시 하락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년에 또 흑자 전환을 할 예정이에요. 결국 얘네들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봤을 때, 이제 우리도 쓸 컨택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싸니까 지금. 문제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뭔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런 거 정치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항상 전쟁도 그렇고 정치하는 새끼들이 지랄하고 뭐하고 명분 찾고 뭐 하다가 결국 일으키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이 이 주식거래 하는 일반 국민들 혹은 거기에 대한 일반 국민들 다 피해 보는 건 국민이에요. 저 윗대가리 새끼들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치인들 정말 싫어합니다. 무튼 간에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는 일단은 뭐 주식으로 돈을 벌고 해야 되겠죠. 지금 뭔가 매수를 바로 제가 추천하고 싶지만은 이런 시장의 악재가 풀리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하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21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했습니다. 요때 12일 만에 끝났어요. 처음에는 전쟁 첫날 이튿날까지는 막 시장에 뭐 악재를 불러일으켜서 하락하고 유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크게 뭐 좌지우지하고 막 그런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된다. 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보시면은 기관들이 다시 매집을 하는 형태가 다시 보여요. 말 그대로 이제 하락 끝났으니까 이제 슬 여기서 매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세력들이 좀 파네요. 이때는 이제 금리 관련해가지고 그냥 모든 주식, 웬만한 주식들이 외국인들이 다 떠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굳이 항상 외국인 떠날 때 어떤 장, 이 현재 장 속에 어떠한 악재 때문에 떠나는지, 이 종목 때문에 떠나는 건지, 다른 그 외에 요소 때문에 떠나는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외에 요소 때문에 떠난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얘들이 들어올 때 같이 사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은 막 외국인 떠난다, 와, 새로 끝났다, 다 털어놓고 나간 거다, 이것도 이상 안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히 또 여러분들은 사실 때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산다는 거예요. 오르고 있을 때는 언제 팔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언제 사지가 아니에요. 내려오고 있을 때는 이제 언제 사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돈 버는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제가 항상 알려드릴 거니까 항상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맞죠? 또 제가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다 알려드리지만은 이것만 알려드리면 좀 그래요. 또 여러분께 또 도움이 뭐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 퍼드리자라는 생각에 제가 또 여러분께 엄청난 걸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그리고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하나를 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시책을 봤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이제 이게 책 이름이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을 할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리겠죠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